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4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고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그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가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린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구하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가 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여, 그 모든 핍박하는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예. 1장 15절 16절까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지경 안에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았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이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니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페이지 31절로 46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읽고 여러분이 32절을 읽으면서 46절까지 교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시더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천국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복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싹군의 목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토색해서 자기 배를 불렸으므로 나중에는 그 양이 차지하니까 우상까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숭배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 이스라엘의 그 번창했던 그 시절을 기념하며 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기 전에 집사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광야로 내칭을 받았어요. 먼저 한국 광야 1년을 한여름에 소나기가 오나 강원도 산골짜기에 영하 20도 30도가 되나 봄, 여름, 가을 1년을 건물 안이 아닌 광야에서 먹고 자야 하는 그런 연단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당신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제외하고 팔도 제주도까지 1년을 대한민국 전국교회를 신방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거지 형상으로 교회를 가면 분명히 쫓아나기 때문에 쫓겨나니 저는 광야에서 말씀을 보고 또 깨어서는 시내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20년이 넘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 도처에 병들고 가난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고아가 되고 세상으로 버림받은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병든 쫓겨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의 문을 두드려서 하루 꿈을 묶고 가기를 청하고 한 끼의 식사를 공개하기를 요청했을 때 대한민국의 팔도에 있었던 열 중에 아홉 교회는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일에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그들을 상석에 앉혀놓고는 교회에서 왕노릇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교회 문을 두드리고 가자는데 그 광야에 내쳐버린 하나님 어린 양들은 이미 무수하게 교회에 손을 벌려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계속 쫓겨나기 때문에 제가 가자고 요청을 하더라도 다시 가봐야 뭐합니까? 쫓겨나는데. 대리 속으로
솔로몬의 폐역한 그 행각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가난하고 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주린 어린 자에게 너희가 공개를 했냐? 너희는 의인이라 내가 나의 보좌에 앉아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의 무리를 갈아서 하나님의 양은 천국으로 염소의 무리들은 지옥의 판결을 하겠다고 오늘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섬기는 종이 그리스도 위에서 왕노수를 하고 있으며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 돼서 그것을 주장하되 하나님의 양은 치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가져오거나 자기를 부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세워서 육체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1년 초기 광야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제 목숨을 다하지 아니하고 제 중심으로 섬겼어요. 제가 전대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부유하게 먹이고 입힐 수는 없었지만은 주님이 제게 주셨던 그 사랑을 주니까 그 아이들은 제가 얻어놓은 새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동네 목사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어? 어떻게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빼가? 그리고 저를 대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선한 목자의 상을 입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내 양을 치라는 그 사명을 받았다면 어찌 집사도 안 된 저에게 그 아이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신학이냐? 무슨 교단이냐? 무슨 교파냐? 이 족보를 따지고. 그런데요. 100교회 중에서 10교회 중 한 교회가 그 가난한 자 광야에서 주관 어린 양들을 섬기는데 그러한 교회가 대리 속으로 웅장한 오늘 WCC 회에 속한 그런 교회를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가난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가 먹다 남은 식은 밥이 있으면 그것을 끓여서 소금에 담고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제가 다시 교회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는데 한때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얘기를 듣고 유아실을 주었습니다. 그네
그날 아침에 장로 아홉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를 보고 어디서 왔냐 무엇을 하냐 묻더니 저희가 식당에 왔는데 목사님이 하루 무역 아래서 앉아있다고 그랬더니 장로 아홉 사람이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지금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유 없이 나가.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북파초으로는 그 서름에서 장로님들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홉 명이 저희를 집단 폭행을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어느 관리 집사님이 저희를 천사처럼 영접을 하는데 부목사님이 와서는 또 쫓아내는 거예요. 눈물이 예레미야의 가에 강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제 육체의 수분은 얼마 되냐는데 폭포수처럼 일변을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열의 아우의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이르신 말씀처럼 영벌이 지옥의 판결을 가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게 울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중국으로 땅을 밟았습니다. 베이징에 있다가 기차를 타고 전도하다가 중국 남쪽 운남성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일이 돼서 한인성교회 200여 명의 성교사들이 모이는 그 성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전도한 조선족 자매가 하나 있었고 한족 중국인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안법에 의해서 여기는 한국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당신 두 요한 선교사만 들어오고 이 두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런 법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목숨 바쳐서 타국의 중국에 가서 선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이제 천국으로 그 사람들을 견인하기 위한 선교사 200명이 모이는 그 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중국 공안의 법을 따라서 질의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한국 광야에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조선족 그 자매와 한족 형제가 울더라고요. 그날처럼 저희는 세 명은 조선족 형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사는 그 쪽방에서 셋이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하늘이 열려요. 그런데 그날 쫓겨났던 200명의 운남성에 있던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하얀 옷을 입지 않고 머리에 까만 옷을부터 발끝까지 까만 마귀의 옷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된 게 마귀에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1년 동안 중국 복음을 전하고 운남 사범대 학생들을 성경학 교토를 만들어주고 제가 다시 버스를 타고 배를 타서 중국 징홍에서 취앙센이라는 부두로 도착을 했습니다. 메콩강을 따라서 오는데 천국이었습니다. 한 10분만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제가 시작한 지가 몇 분이 됐죠? 아까 목사님 30분을 말씀하시는데 예. 몇 시까지 마치면 되겠습니까? 5시 23분인데 네, 뭐 하나님 감동대로 뭐 해가 가겠습니다. 전대가 없이 가라에서 움직이니까 저희는 항상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든지 대한민국 어느 땅에 있든지 제가 먹고 사는 조선은 산중이 아니면은 시내로 내려와서는 거지 형제들이 도포자락을 쓰고 자는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교훈에는 자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태국 방콕에 도착을 했어요. 오갈 데가 없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니까 거기에 거지 형제들이 구걸을 해가면서 때로는 술을 사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구걸한 돈으로 국수 한 것을 사서 먹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들과 함께 몇 날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자매 하나가, 그 거지 자매 하나가 구걸을 하다 하다가 지쳤는지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소낙비 속에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안고 끄집어내오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엠브란스가 와서 그 죽은 자매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사실 저는 그전에 태국 방콕에서 두 번째 가라면은 서럽다 하는 제일 큰 한인교회를 하는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 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후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은혜로 그 부한 교회는 태국 방콕에 와서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원 대수는 그 가난한 태국의 백성의 무역회사 뭐 항공 에이전트 회사, 무슨 호텔 이것을 경영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십일조와 허물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숫자도 있었고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으로 북한을 후원하고 탈북자를 돕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거지 형제들하고 그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와서 그 거지 형제들하고 방콕 버스터미널에서 자는데 다시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태국 방콕 교회는 태국에서 제일 큰 호텔의 모습으로 딱 화면을 띄워주시는데 거기에 따발총, 권총을 맨 장로 두 사람이 그 호텔 문지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그 회의의 성원들은 전체 호텔 안에서 호화찬란한 만찬과 그것을 날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그 방콕의 거지 형제는 지금 그 호텔에 만찬을 하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그 문 곁에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총을 들고 못 들게 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 가난한 하나님의 양을 섬기지 않았을 뿐더러 아니라 떨어지는 부서기를 얻어먹고 하는데 쫓아낸 그 회의 담임 목사나 그 회의의 성도회의 모습이 외식으로 북한 선교하고 돈은 보내고 있었으나 중심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지 않았던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3년 광야에서 보았던 그 총체적인 그 역사는 선교지에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배 속에서 하나님 은영은 저에게 교회 개혁이 아니라 이제 프로테스탄 혁명이 아니라 종교혁명, 신의 혁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살발 모르니까 주님이 주신 제 십자가 가지고 날마다 죽느라고 죽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죠. 달려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를 만났다고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담임 교사가 장로님인데 제 귀를 붙들고 강압적으로 교회에 육계를 끌고다가 앉혀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제 동기생들이 그냥 뭐 샬라샬라하고 막 그냥 방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쳤나 봐요. 근데 저 이거 뭐 마음에 안 들어. 또 도망치면 또 귀를 잡아다가 또 끌어다가 교회에 또 앉혀놓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이건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폴레옹 징기스칸, 나 골목 대장이 되고 말이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라고 우리 막 가족 형님들이고 막 다 뭐 저한테 교육을 했는데 이거 뭐 주주주 하지 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지 말.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 세월 가다가 저는 전투 미사일 헬리콥터 파일럿가 돼가지고 이제 고등군사반 교육을 항공학교에서 받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명동성당 성구병원에 근무하는 수녀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순결해 보여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갖다 놓고 못 그리는 유화를 제 방에서 하숙방에서 그 사진 놓고 그 유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일날 일요일날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일요일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되어서 이제 월요일날 성모병의 근무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제가 우산을 받쳐서 같이 역전으로 데려가는데 저희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한여름에 그냥 하얀 손바지 저고리를 입은 한 90대 되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희가 되는데 푹 쓰러져 버립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숨이 있나 없나 하고 제가 손짓을 대보고 입짓을 대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이 할아버지를 내 하숙집 리아카를 끌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다음 차를 타든지 아니면 뭐 내일 갈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차를 놓치면 더 이상 뭐 차도 없고 시간이 안 돼서 저는 가야 됩니다 하고 그 자매는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하숙비 리아카를 끌어다가 그 할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을 놓고 다니 병원 원장 간호원이고 보호원이 그 할아버지가 그냥 흙탕물에다 막 더럽게 되니까 병원에서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국에서 쌍화탕이고 뭐 감기봉달라 전부 다 사가지고 밤새도록 그 할아버지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시예요. 그날 아침 9시에 진급시험이 되는 마지막 6개월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 시험이
그럼 한 시간 늦게 도착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A그레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손빠지고 다 벗겨놓고 제 청년 때 입었던 대위계급장에 있는 그 군복을 입혀놓고, 헌 군복을 입혀놓고 제가 학교로 시험을 보러 갈.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입고 있던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앞좌석에. 그러면서 저보고 그동안 나를 공개해 주셔서 고맙네. 잘 가게. 아니, 그 죽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것만 살아나가지고 이 버스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신기한 일이었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제 하숙방에 돌아왔는데, 아니, 그 쓰레기통에 제가 넣어서 빨아 놓았던 그 할아버지의 손 빠지는 온데간데가 없고, 제가 입고 있었던 그 헌 군복을 그 할아버지 입히고 아까 방금 전에 버스에서 헤어졌는데 그 군복이 제가 처음에 있던 그 장소에 딱 헤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신기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신학원에 들어가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읽는 데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 하나가 있는데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요. 강도 만난 자 하나가 있는데 목사도 지나가고 성도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공개했는데 누가 그 강도의 이웃이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당시에 네가 공개했던 그 할아버지는 내가 보낸 천사였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고 부지 중에 천사를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가난한 자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소외되고 광야에 내침을 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다 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의 포켓에 있는 것은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역전, 의정부역전, 용산역전, 전국 방방곡곡의 역전에 구걸해서 주고 가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바르고 넥타이를 정장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루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주문을 막 뒤져요.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를 또 냉그랑 그거 또 뒤져요. 그러니 또 뒷주머니에서 또 100원짜리 하나가 또 냉그랑 200원. 그리고 가는데 주의 성령이 제게 보라, 저가 목사니라. 저 한 주머니에는 거액의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공개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그것도 회개 통곡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만인 제사장 된 저희들이 이제는 신학 박사, 히브리 박사, 헬라어 박사, 나 이런 사람들에게서요 이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공개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교한 송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받았어. 하나님은 살았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영생하는 그 기업을 얻었다. 그리고 말씀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을 가난한 자를 만나면 내 소유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공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중심이 있다면 이 사랑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그가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간교하고 교묘하게 1.1핵도 변기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섞어서 종을 삼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을 삼았기 때문에 자기 귀를 간지럽게 자기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구하고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권력과 사람을 다치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더러운 해에 1.1핵도 변기가 쓴 그 말씀을 섞어서 세상적으로 그 말을 전한 그 회에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무슬림 저 최치란 무덤에 저 더러운 그 사단의 회를 들어가면은 참으로 200만, 300만 막 이런 회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 무슬림 더러운 뜰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뜰, 통일교, 기타 이런 데 무수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갑니다.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세상을 구하고 자기 부귀영화를 구하니 그게 좋다고 다 그리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광주 안디옥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이 작은 거 하나가 세례 요한보다 극히 작은 자 하나가 천국에 거다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세상적으로 커질라고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높이실 때 저희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를 옳다 인정하실 때 저희가 의인이 되고 옳다 인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더 세상적이나 사람적이나 그런 것들로 섞여서 하나님을 섭섭해 하지 마시고 절개를 지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고 선지자 되고 사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 어린 양을 먹이지 않고 가난한 자를 공개지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서 그 능력을 마귀의 역사로 사람들을 지옥의 판결로 끌고 갔던 것이 오늘 최종적으로 떠올리시시 그러한 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 집회를 통해서 회개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질 때 참으로 저희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지체들이 아닙니까?
저희가 있는 시공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저희의 영과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함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에 복을 더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을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 개혁자요 신의 혁명의 기수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